굿모닝뷰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저녁 폴란드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 최대 4기의 건설을 추진하는 협력 의향서 그리고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인데요. 앞서 미국 측이 선정된 1단계 폴란드 정부 원전 사업 시공도 우리 측에서 맡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민간 사업이라서 기술 이전 부담은 덜하고요. 이 사업 속도는 국가 사업보다는 더 빠를 전망인데요. 게다가 폴란드 1차 원전 사업을 수주한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공도 우리 기업이 따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약 상대는 폴란드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이 폴란드 국토에 40%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 원전 사업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주력 종목을 수출하면서 본격 발돋움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폴란드 원전 수혜주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화학이 전날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8%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3.9%가량 늘었습니다. 이 컨센서스는 하회하는 성적이었는데요. 이 사업 부문별로 보시면 기존 사업은 부진했던 반면에 이 첨단 소재와 에너지 솔루션 사업 등 부문 등이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에너지 솔루션 부문이 실적 상승에 주요했는데요. 이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이 60%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LG화학은 올 4분기 석유화학을 저점으로 보고 이 내년 상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신사업인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했다는 준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0년 가동을 목표로 북미의 양극재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인데요. 이 수요가 증가하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LG화학의 실적과 함께 오늘 주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실적이 나온 기업이 있었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3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크게 빠졌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8%가량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78%가량이 떨어졌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백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1은 정부가 계약한 2천만 도즈 중에서 초도 물량 60만 도즈만 납품이 됐고요. 또 게다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도 아직 국내에서 부스터샷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만큼 그 이후의 전략이 현재 중요하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폐렴 임상 2상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다양한 치료제와 백신 사업을 확장 중에 있는 만큼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움직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국내 최초 전 세계 폐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평을 추진 중인 가운데 2차 전지 재료 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에 투자하는 이 상장 지수 펀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차 완성차와 이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ETF는 이 초대형주 비중이 큰 기존의 2차 전지 관련 ETF와는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대표 편입 종목은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세비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배터리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육성에 필수적이기도 한데요. 오늘 상장하는 폐배터리 ETF도 여러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